고려 왕조보다 훨씬 전에 고구려라는 왕조가 있었다. 그 고구려 때 평양성이라는 곳에 고구려의 별자리를 관측해서 그려놓은 석각이 있었다. 이 족자는 바로 그 석각을 탁본한 것이야.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의 별자리지. 그럼 이게 천년 전 평양성 하늘에 떠있던 별자리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양성의 천문 석각은 대동강 물에 빠져서 없어졌단다. 이제 네 것이다. 예? 다행이다. 네가 별을 좋아해서. 나으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으리. 아비가 일하던 소운관에서 쓴 천문 서책들이다. 지은 애들이 직접 붓으로 써내려고 한 귀한 책이야. 이걸로 글을 익히거라. 이 두 책은 따로 두는 것이냐? 같은 사람이 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글을 모르는데 지은이가 같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글을 읽을 수는 없어도 글자 모양이 같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 쓰는 모양이랑 여기 이렇게 흘려 쓰는 모양이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예? 제가 맞았습니까? 영실이 넌 모양을 기억하고 구별해내는 비상한 재주를 지녔구나. 이 두 문집은 내가 친애했던 보시 직접 쓴 것이다.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보시지. 돌아가셨나요? 아니다. 그런데 왜 만날 수가 없나요? 우리 고려 땅 사대부 중에서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네가 으뜸일 거야. 절절하기가 마치 여인을 향한 연모의 정을 깊이 품은 사내 같으니.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우수가 되는 거군요. 제가 좋아하는 겨누별이 들어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래, 맞다. 저건 우수야. 저기 우수 옆 별자리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저건 여수입니다. 내가 허수를 그려보마. 그렇게 간단합니까? 제가 위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영실아, 1년 뒤 지금과 같은 시각에 이 별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떠 있을 거야. 일식이 일어나는 모습을 물에 비춰 자세히 보려는 것이야. 해를 직접 보면 눈이 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한다. 이나여, 태상왕께서 두문동에서 불미난 소신을 꺼내어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큰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가 천명이 통치를 허하신 금상의 진심을 하늘에 고하는 길이 열렸나이다. 이는 파탄에 빠진 고려의 백성을 구하고자 태상왕이신 부를 도와 새 왕조를 개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나이다. 이렇듯 금상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현명함이 크게 달해 오욕을 뒤집었을 것을 뻔히 알고도 오직 종묘와 사직과 백관과 백성의 무궁을 위해 스스로의 손으로 희생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역지 않았나이다. 하여 금상이 조정과 백성을 위해 사력을 다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 뱉어내는 허탄한 중상모략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 하늘이 가렸다가 내어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온전히 자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식을 추모한 자를 당장 끌고 오라! 예! 전하! 나으리, 일식을 또 언제 볼 수 있나요? 일식은 당분간 없고 월식이 곧 있을 것 같다. 이번 한가위에. 나으리, 저도 나으리처럼 일식과 월식을 초보해보고 싶습니다. 1월식 추보는 몹시 어려운 일인데 그리 하고 싶으냐? 예,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 1월록은 내가 해와 달을 관측한 기록이다. 일, 월, 로. 이번 한가위도 그 기록으로 교식을 했으니 내 추보대로라면 월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 책을 보면서 내 추보가 맞는지 살펴봐라. 예? 이 귀한 것을 제가 가져도 됩니까, 나으리? 그래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네가 귀한 아이라서. 제가 귀한 아이입니까, 나으리? 귀하다마다 너는 나에게 매우 귀중한 아이니라.